요것이 우리 4장부터 해서, 이제 4장 그 앞, 좀 뒤에서부터 해서, 그죠? 우리 11장까지 해서, 예,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장애 이런 거다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315쪽 있죠?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 있죠? 지난 시간에 요거 자세히 좀안 했죠? 그죠? 시간이 없어갖고, 그죠? 뭐 앞에까지는, 기질은 뭡니까? 기질은 경과 주석에서 안 나타난다고 부탁하고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된다고 앞에 나왔죠? 그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310쪽에서, 그죠? 자, 310쪽에, 그죠? 96번에 보면, 자, 이런 기질들을 인지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성전이나 주석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서성들의 견해에 따라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됐죠?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우리 3장에서 핵심은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한, 그죠?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우리 3장의 가장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해품은 전부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하는 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10가지 방법론을, 그죠? 그죠? 세워서 10가지 측면에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잘돼 있는 게 어땠습니까? 도표 나눠드렸죠? 오늘 안 가져오셨죠? 그죠? 예, 뭐,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표에 이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한 설명이 멋지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죠? 그 프린트에서 나눠드렸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정리하시면은 여기 대한 복잡한 듯한 내용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10가지 방법론을 세웁니다. 숫자의 설명에 따라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획득한, 가져오는 것에 따라 등등 됐죠. 선의 종류에 따라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104번부터는 이 1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숫자의 설명에 따라, 자, 우리 명상 주제는 몇 가지입니까? 40가지죠. 왜 40가지입니까? 이제 우리 저 분류를 해보면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됐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됐죠? 그건 여기도 도표에도 밑으로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5번에서는 뭡니까? 이 40가지 명상 주제의 이름을 전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까시나 수행. 까시나는 좀 이따가 왜 까시나라는지, 그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까시나 수행, 그 다음 10가지 부정, 그죠? 부정, 이거는 이름만 읽어봐도 뭡니까? 신심이 팍 나죠? 수행이 팍 되죠? 부었고, 금푸르고, 문드러지고, 끊어지고, 뜯어먹히고, 흩어지고,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피가 흐르고, 벌레가 벌거리고, 아이고, 무시라, 해골이 됨. 되죠? 누구 몸뚱이가 이래 된다는 겁니까? 내 몸뚱이가 이래 된다. 되죠? 실제로 몸뚱이는 봐야 되겠죠? 이거는 공동묘지 수행입니다. 공동묘지에 가갖고, 실제로, 시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를 관찰한, 몇 장인가? 6장인가? 예, 6장에 보면, 그죠? 아이고, 막. 저는 그거 있잖아요. 1대1 대가면서 읽어본 것만 해도 엄청난 수행이 됐습니다. 와, 딱, 그죠? 왜냐면, 그, 자기 몸이 자꾸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그래, 안 보입니까? 내 몸은 하나도 이래 안 되고, 지금은 그래 된다. 예, 그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읽으면, 정독을 하면 지 몸뚱이도 이래 된다는 게 뭡니까? 이거 무시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0가지,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자,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 따라.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린, 본산매를 체득하는 것이, 그죠, 그 핵심입니다만은, 이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가지는 본산매를 가져오고, 10가지는 근접산매만 가져온다 했습니다. 됐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요 도표 보면은, 특히 중간에 보면 따끔돼 있고, 준비, 근접, 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걸 뭡니까? 준비는 준비 단계의 산매, 근접은 근접산매, 본은 본산매, 이렇게 됩니다. 그, 저 뒤에 보면, 10가지에는 본산매 온다고 전망공상 찍어놨죠? 근데 이걸 보고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야, 까시나, 야, 부정관도 본산매를 가져온대, 시체를 벌벌하는 게 있는데, 야, 부처님을, 그죠? 대상으로 하는데 본산매를 정득을 못한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딴 건데, 알고 된거 갖고도 본산매 된다는데, 부처님을 대상으로 삼는데 왜 본산매를 못 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야, 법을 갖고, 법을 대상으로 삼는데 본산매 못 든다고 돼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을 대상으로 삼아도 본산매, 아, 요거는 이해가죠.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 생각하니까, 아, 맞다. 스님들 하면 본산매가 아니고 증오의 대상이죠, 그죠? 이빨이 붙었다. 아, 스님들, 요거는 했는데, 그냥, 왜 이렇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7장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부처님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으로, 다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본 삼면 못 든다는 겁니다. 됐죠? 좀 뻥합니까? 뻥해도 그만입니다. 자, 우리 좀 키워드가 우리 좀 40가지 명상 주제였죠. 이걸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그죠? 닮은 표상을 일으키는 게 삼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죠? 표상. 표상이 뭡니까? 표상은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이미지. 이미지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미지. 이래야 되면 되죠? 이거 하면 뭡니까?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하고 뭡니까? 대만에서 번역한 거 보면 영상으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영상으로 하려니까 일반 용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로 비친 영상.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표상으로 옮겼습니다. 자, 우리가 표상으로 옮기니까 한국에도 전부 지금이죠. 수행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미지를 전부 표상으로 거의 지금 다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뭡니까? 그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표상이 뭡니까? 닮은 표상을 일으켜야, 이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이거를 갖고 우리 본삼매에 듭니다. 됐죠? 닮은 표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본삼매에 못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뭡니까? 우리 수념해갖고 저 도표로 보면, 그죠? 부처님도 근접밖에 안 됐죠? 근접삼매밖에 못 넣는데 됐죠? 왜 그렇습니까? 그 옆에 보면은, 그죠? 우리는 뭡니까? 표상에 보면은, 그 옆에 보면 준비 단계 표상 있고, 익힌 표상 있고, 닮은 표상이 이렇게 점점점 됐죠? 됐죠? 그래서 본삼매에 못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부처님을, 그죠? 대상으로 해서는 본삼매에 못 드는가? 자, 닮은 표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근데 왜 부처님을 갖고는 닮은 표상이 안 납니까? 예,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처님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표상을 이렇게 하면 대상으로 한정이 되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표상이 가진 그 특징은 일단 한정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알죠? 한정이 돼야 이미지가 나오죠? 아닙니까? 허공이라 하면은 표상이 생깁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허공을 한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표상을 못 만듭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덕은 무량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도 법도 무량하기 때문에 성가의 덕도 무량하기 때문에 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리부다 존자, 그죠? 우리 선종에서도 초조로 삼는 마하가사파 가섭 스님 됐죠, 그죠? 부처님 직계 아난다 존자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라한 큰 스님들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공덕이 무량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가져온 것에 따라 그다음 여기서 보면 또 선의 종류의 경지에 따라서 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과는 초선만 가능하다 되죠. 그렇죠? 그죠? 딴 거는 도표로 보시면 됩니다. 도표로 보시면 그죠? 선의 경지 맨 마지막에 선의 경지 됐죠? 그죠? 까시나는 초선부터 오선까지 다 된 데 됐죠? 그런데 뭡니까? 부정관은 초선만 가능하다 돼 있죠? 이건 또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부정관 설명할 때 나옵니다. 자, 부정관은 뭡니까? 더럽다고 언어적 사유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어야 부정관을 가지고 삼매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부정하다는 그 일으킨 생각이 없으면은 삼매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선, 3선, 4선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있는 데가 됩니까? 초선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초선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야, 이걸 통해서 2선, 3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명상 주제를 바꾸면 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부정관을 해서, 그죠? 딱, 그걸 했다가 2선 1을 할 때는 다른 명상 주제로, 예를 들어, 가시나 이런 걸 바꿔서 하면 됩니다. 됐죠? 근데 왜, 그러면 이거 말 놓고 하냐? 부정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애욕 이런 게 딱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특히, 그래서 출가한 선인들이 특히, 그죠? 이 부정관을 부처님께서 많이 권하시는 이유가, 그죠? 이 감각적 욕망, 특히 애욕 있잖아요? 이거를 끊게 하는 데는 실제로 그렇겠죠? 그죠? 아닙니까? 시체 그 떡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희열이 생깁니까? 아, 뭐야, 아이고, 무시라, 그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공덕을 생각하면, 이건 본삼에도 못 듣는데, 말로 합니까?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부처님 공덕도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출가자입니까? 됐죠? 이런 공덕을 생각해서 부처님 통해서 무한한 신심을 길러갖고 본삼이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까시나라 하면 바로 초선이 확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래 하면 이제 거의 이야기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접삼매를 가져오냐 본삼매를 가져오냐 갖고 쭉 40가지 명상주제를 분류했습니다. 본삼매에 들 수 있는 것은 30가지 그죠? 근접삼매 될 수 있는 것은 10가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봤죠? 그죠? 선의 경지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뭡니까? 초선만 가능한 것이 있고, 저 5선까지 가능한 것이 있고, 초선에도 못 드는 게 있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그걸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우리 또 여기서 가장 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자, 107번에 보면은, 본 삼매를 가져오는 3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들숨날숨에 대한 만천과 함께 10가지 가시나는 4가지 선을 모두 가져온다. 됐죠? 엄마, 여기는 4가지 선으로 해놨죠? 그런데 도표에는 보니까 뭡니까? 5선까지 돼있죠? 됐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청정노로는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경장, 특히 4부 니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니까에서, 경장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을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4선까지로 이야기했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요거는 아비담마의 그 도표죠,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이 선을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누어 있죠. 어떻게 나눈가는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5선까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는 4선이 여기서 말하는 5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부정, 11가지는, 그죠? 초선만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무색계 선이 있잖아요. 무색계가 아니고, 그죠? 우리 자비희사 있잖아요. 우리 사무량심은 자비희는 경에서 말하는 초선부터 3선까지만 체득이 된답니다. 제4선에 들면은, 왜냐면 우리 제4선의 정의가 뭡니까? 평온과 집중만 있는 상태죠. 사와 정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4선, 우리 자비희사 가운데 사는 앞에서 자비희를 통해서, 그죠? 3선까지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바꿔서, 그죠? 이렇게 평온 제4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맞죠? 그럼 나는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이러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유치원 수준, 모르면 대학원, 그죠? 박사과정보다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극복함에 따릅니다. 극복이라는 것은, 우리 그죠?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의 경지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구성요소를 극복하는 거, 대상을 극복하는 거. 자, 뭡니까? 우리 초선에서 2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요소가 극복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성요소가 뭡니까? 심사희락증. 됐죠? 이 가운데 초선에서 심사희락증이 다 있습니다. 제2선으로 들어가면 심사가 극복이 되죠? 구성요소가 극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성요소의 극복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갖고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저 밑에도 밝혀놨지만은, 그죠? 뭡니까? 대상은,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는 사처 있죠, 그죠? 이거로 보면, 도표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은, 선의 경지로 보면 뭐와 같다 했습니까? 예, 제4선의 경지와 같다 했죠, 그죠?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제4선의 경지와 똑같은 겁니다. 공무변처는. 그런데 뭡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까시나를 통해서 제4선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닮은 표상이 대상이 되고 있겠죠? 거기서 뭡니까? 이 닮은 표상 대신에 허공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 구장인가 그거 나옵니다.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제4선에 들면은 그거를 우리는 공무변처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제4선에 들어있으면 그거를 뭡니까? 식무변처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로 뭡니까? 대상을 극복함에 따라.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확장하지 않으면, 자, 결론적으로 10가지 가시나만 확장이 됩니다. 우리 표상이란 것은, 표상은 뭡니까?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겠죠? 아, 그렇잖아요. 표상이 요만큼 생겼다가 이만큼 할수 있잖아요. 그걸 확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딴 거는 확장해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죠?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됐죠? 110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했죠? 그죠? 거기다 1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2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우리 시체는 그죠? 우리 부정관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정관 확장하면 뭐만 확장됩니까? 시체 뜸이면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적어놨으면 되죠. 만약 이들이 확장된다면 시체 뜸이면 확장된다.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죠?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여기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117번에 보면은요. 이제 대상에 따라서입니다. 그죠? 자, 대상에 따라서 보면, 아까 이거는 뭡니까? 닮은 표상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18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갖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도표 있잖아요. 표상 적혀있죠? 표상에 보면은 준비, 익힌, 닮은 있죠? 닮은 해놓은 거다 읽어보면 22개입니다. 점점점 해놓은 건몇 개입니까? 18개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8가지도 분석해보면 이래 된다. 밑에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장소에 따라. 자, 그죠? 이, 우리, 그죠? 그 뭡니까? 표상이 일어나고, 그죠? 본산매를 닦는 장소에 따라.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장소는 뭐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 요 세 가지입니다. 욕계 세상이냐, 색계 세상이냐, 무색계 세상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12가지는 신들 가운데, 여기 신들은 뭡니까? 욕계 천상입니다. 됐죠? 신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부정, 신들한테 시체가 없죠?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죠?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대해 희망하는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범천에서 해서, 범천은 뭡니까? 색계 천상입니다. 색계 천상의 신들은 뭡니까? 숨도 안 쉰다 그래요. 그죠? 아, 또 이 말 잘 모르면 오늘 저녁 두드려 맞습니다. 신들이 와고 머리 두드려 패가 싶어서 더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의 존재는 당연히 뭡니까? 무색의 경지 말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모든 게 다련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인간을 중시하잖아요. 인간은 모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죠? 수행 명상 주제로 봐도 제일 많고요.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걸 봐도 제일 많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걸 봐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이 된다는 건 다 인간이 와서 부처님 되는 거로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 인간 그런 많습니다. 그죠? 그 인간은 그죠? 극선도 지을 수 있고 극악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죠? 선업을 닦고 부처님 말씀 잘 배워서 뭡니까? 해탈 열반을 토대로 만들. 아유, 어쨌든 그렇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자꾸. 그죠? 그다음에 저 취하는 것에 따라 이게 취한다는 술 먹고 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명상 주제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대부분의 명상 주제는 봐서 취득을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가지는 보아서 취해야 된다. 뭐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8가지는 듣고서 취해야 된다. 그런 거 줄만 끊으십시오. 322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19가지는 보아서 취해야 된다. 됐죠? 323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몇 마디 보면 나머지 18가지는 듣고서 취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럼 등등 뭐 등등등등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건에 따라서입니다. 그죠? 자, 그죠? 자, 뭐가 뭐의 조건이 되느냐? 여기서는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한번 매기면서 한번 봅시다. 1번 뭡니까? 그죠? 자, 9가지 가시나는 무색의 경지들에게 조건이 된다. 이게 1번입니다. 1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다음 2번은 뭡니까? 10가지 가시나는 초월지에게. 초월지가 뭡니까? 우리 신통지. 우리 오신통이죠. 그죠? 그죠? 삼매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신통은 오신통입니다. 몇 마디로 누진통은 윗바산을 통해서 깨달아야 누진통이 됩니다. 됐죠? 그 나머지 오신통입니다. 이걸 초월지랍니다. 그럼 세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네 번째 거룩한 마음가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비, 희는 살을 얻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뭐고? 하위의 무색의 경지는, 그죠? 각각 그 상위의 무색의 경지에게. 이제 우리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럼 멸진정에게. 자, 뭡니까? 우리, 저, 이 23장에서 나옵니다. 멸진정을 정득하려면 반드시 비상, 비유상체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죠? 두 심찰라 동안, 그죠? 반조를 해서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명상주제는 금생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조건이 됩니다. 맞죠? 삼매 왜 딱 합니까? 1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 돈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인데, 그죠? 아, 그건 모르겠고죠? 삼매를 정당해서 이 세상에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열반의 실현이 가장 큰 행복이고 두 번째 행복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본 삼매의 정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윗바사나와 고귀한 존재를 성취하는 조건이 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 삼매를 조건에 따라서 이 7가지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진도로는 그죠? 논리적인 그죠? 그 서술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뭐뭐 할 때는 번호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매겨가면서 보면 훨씬 머리 잘 돌아옵니다. 저는 특히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기질에 따라서 요 뭡니까? 앞에 6가지 기질이 있죠? 이건 도표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표에 보면 두 번째 그 기질 나와있죠? 자, 예를 들어 땅에 가시나는 6가지 기질 모두 다에게 적용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글을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10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123번입니다. 명상 주제를 들고 돼있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받긴 됐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미 설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후, 즉 선지식을 친근한 뒤,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세 가지를 확고하게 해서 명상 주제를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은 뭡니까? 예,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겠죠. 맞죠? 그죠?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헌신해야 된다 했죠? 부처님과 스승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히려 현자여 그대는 일찍이 부처님께 그대 자신을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반조할 때 그에게 기쁨이라는 데 됐죠? 예, 요, 조그마한 기쁨이라도 저는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불자는 사실 우리 어려운 것보다도 불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잖아요. 그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스승한테 대한 절대적인 헌신일 거 아닙니까? 그죠? 헌신하면은 거기서 행복이 옵니다. 그 헌신이 잘못돼갖고 뭡니까? 저 믿음이, 헌신이 잘못돼서 미신, 맹신, 광신, 이래 되면 곤란하지요. 그죠? 그럼 뭡니까? 사람 때려 죽이도 죄가 안 되는데 이래 합니다. 아이고, 무시라. 쟤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수백 명 폭탄을 터뜨려놓으면 쟤가 천상 갑니까? 그 완전 미신, 맹신, 광신이죠. 그렇다면 불교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 믿음은, 어떻게 보면 초기는 딱 보면 세 가지로 딱 정립됩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예. 초기 불교 딱, 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번도 말씀도 드렸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헌신, 이것이 뭡니까? 수행의 어려움.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그죠? 기본이 된다. 청정도도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스승에 대해서도 이 좀 명상 주제를 둔 스승에 대해서도 그만큼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27번에 보면 스님들 세금을 했습니까? 낭떠러리에 떨어질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스님 뭡니까? 엄마야. 남김없이 돌에 갈아서 자기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님 뭡니까? 덜 숨 날 숨 지금 딱 멈추고 죽을 뿐을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맹신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명상주의에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면 되죠. 그렇잖아요. 명상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야, 이거 좀 들으면 문제 되겠지. 한번 해볼까? 아이, 하다가 안 되면 차피 지금 이러면 뭡니까? 백발백중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명상주를 준 스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의향, 의향을 구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제 그래서 그죠? 그 여섯 가지 의향이 보살들의 깨달음을 승수하는데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 의향은 여기서 일종의 결심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탐욕 없음에 대한 의향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출가는 여기 출리라 했죠?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에 대한 확고한 이제 결심, 결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한거에 대한 의향, 벗어남의 의향,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의향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확신을 구조해야 됩니다. 뭐에 확신을 해야 됩니까? 이 삼매, 내가 이래 수행하면은 돈 삼매를 체득할 것이라는 확신, 됐죠? 삼매에 대한 확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에 대한 확신, 됐죠? 이런 삼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열반을 실현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129쪽 보면 그런 확신으로 그는 확신을 구조해야 된다. 삼매를 확신해야 하고 삼매를 존중해야 하고 삼매로 향해야 하고 열반을 확신해야 하고 열반을 존중해야 열반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되죠? 그래서 삼매와 열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31번입니다.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닦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되죠? 그죠? 자, 닦는 절차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그죠? 그 아홉 가지로 닦는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31번입니다. 됐죠? 328쪽이고죠? 우선 땅의 가시나를 설명할 때 아홉 가지 측면을 설해야 하는데, 됐죠? 자, 첫 번째는 가시나의 허물입니다. 됐죠? 그죠? 자, 가시나 수행에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건, 이제 요거까지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죠? 안 쉬면 욕 타바시게 들어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까시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까시나를 청황, 적백, 색깔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시나는 단지 개념으로 보라는 겁니다. 색깔로서 보면 절대로, 그죠? 우리 닮은 표상을 못 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시나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시나를, 흙의 가시나 하려면 흙의 가시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요, 그 절차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시나 만드는 절차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만든 가시나를 가지고 수행을 직접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흙의 가시나를, 그죠? 관찰에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표상을 통해서 그게 되죠. 무슨 표상입니까?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 됐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삼매를 넣죠. 무슨 삼매입니까? 두 가지 삼매죠. 두 가지 삼매가 뭐가 팍 돌려야 됩니까? 근접 삼매와 본 삼매. 됐죠? 그 다음에 6번은 뭡니까? 자, 우리 그죠? 그 이 표상을 이렇게 본 삼매를 체득하기에 적합한 게 있고 안 적합한 게 있겠죠?
안 적합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적합한 것은 그대로 받들어 행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핵심은 10가지 본삼매 능숙함입니다. 됐죠? 우리가 본삼매 들라면 10가지를 해서 그죠? 잘 관찰해야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그렇죠? 수행을 너무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덜뜻입니다. 너무 안 몰아치면 어떻게 됩니까? 까란잡입니다. 나태지뿐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정진의 평단면에서 이거를 다섯 가지 비유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본삼매의 과정입니다. 본삼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무엇이 본삼매입니까? 선의 체험이 본삼매입니다. 선은 어떻게 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사장이 우리 삼매품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장에서는 요 아홉 가지를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1번부터 여기서죠. 이제 8번까지가 전반부고, 본 삼매 있잖아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설명하는 것이 나머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죠?